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회전교차로 도입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통행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지난 10년간 회전교차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뒤 교통사고 건수는 24.7%, 사상자 수는 33.1% 감소했고 특히 사망자 수는 76% 감소해 중대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도 25.2초에서 19.9초로 5.3초 단축됐고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,5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